자, 요즘 시장에서 좋은 종목 골라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 혼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또두 분의 전문가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필요한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쏙 넣어두시면 될 텐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 그리고 불사조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오늘 두 분의 에이스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두 분의 에이스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일단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LIG 넥스원을 시작으로 하나투어, H2C 현대산업개발, 거존비즈원, 한화손해보험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이렌텍, 롯데쇼핑, 인바디, 이구산업, 롯데렌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잘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더 궁금하다. 이거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해야 되나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가져갈까요? 라는 질문도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아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LIG 넥스원부터 갈까요? 예, LIG 넥스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그 방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죠. 특히 그러니까요. 이제 뭐 중소형 방산주들이라든지 대형 방산주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중소형 방산주들은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대형 방산주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제가 누차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린 그렇죠. 바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주식이 최근에 우리 K방산에 대한 또 관심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상관없다라는 게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작년 11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작년 1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2월 이전부터 이미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여기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K방산에 대한 무기 수출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경쟁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무기가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범 국가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국제법상 무기 수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무기와 우리나라 무기들이 현재 지금 경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LIG 넥스원의 그 자주포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이런 미사일과 자주포에 대한 어떤 관심들, 최근에 잇따른 수준 항보가 좀 전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중기적 관점에서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이후에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LIG 넥스원을 차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K방산과 관련된 경쟁력이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이렌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계라든지 뭐 금형, 사출 원천 기술 바탕으로 해서 모바일이나 뭐 가전 영역 쪽에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서 글로벌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관련 부품을 위주로 해서 오히려 외형 성장을 좀 그동안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오히려 전자 담배 쪽이라든지 또 배터리 쪽으로 이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전자 담배 시장에 대한 성장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디바이스의 경우는 이미 KT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도 시장에도 모빌리티 보급 확대 수혜에 따른 배터리 팩 쪽에 대해서 매출 신장도 역시나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인도의 경우에는 이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라든지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더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뭐 북미라든지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중대형
ESS의 배터리 팩 관련 부품 쪽에 대한 수주가 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대라든지 또 새롭게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성장 기대가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렌텍의 경우는 한 차례 조정이 보였지만 오히려 완만하게 추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별 우상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만큼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의 이렌텍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스타트를 끊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관심이 좀 뜨거운 하나투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 5%대 갭 하락한 이후에 보합대까지 긴 양봉을 좀 뽑아낸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1,300억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1,300억 유상증자 이전에도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1,300억이라는 그 자금을 이제 유상증자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전직원 출근령을 내렸죠. 그 전에는 이제 뭐 여행업계가 뭐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무급 휴직이었었는데. 전직원 출근령을 내리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대대적인 광고를 때리면서 좋을 줄 이제 기대감을 켰었습니다만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주저앉았죠. 지금 이제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서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유럽 쪽이고요. 유럽이 지금 7박 8일 상품 하나투어 저도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8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중화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하나투어가 이제 지금 뭐 최근에 뭐 계속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 성수기 때 하루에 수십만 명이 나갔는데 지금은 한 달 내 나간 게 몇천 명, 몇만 명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여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투어 지금 여러분들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2019년 상반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직전보다 오히려 주가 수준이 높다라는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생각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투어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또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이러면서 뭐 오늘 핑크색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또 주식 미역회님이 진경님한테 봄이 왔네요 라고 하시면서 다음 종목을 좀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네, 봄이 기대가 되는 두 번째 종목 롯데쇼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투자와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그룹 내에서는 이제 기업형 벤처캐피탈 롯데벤처스를 통해서 이 스타트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좀 나섰기 때문입니다. 5년 연속 동안 사실 실적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서 온라인 경쟁력 쪽에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 롯데쇼핑만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펀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체질 개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 파격적인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한 2년 정도 1조 8천억 원가량 이제 그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쪽에 이 신규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사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백화점 부분에서는 명품 쪽에 대한 강화라든지 또 식품관 브랜드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의지를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맞춘 변화와 그리고 투자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의 경우는 이제 백화점 사업 호조에도 올해는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백화점 사업이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한 의견을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 개장에서 좀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중국 쪽은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시작했습니다. 0.05% 상승하면서 3216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큽니다. 0.4% 정도 상승하면서 21,771포인트 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일단은 상승하면서 분위기는 좋은데요. 0.66%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 가까이, 코스닥은 0.7%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 동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은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오늘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HDC 현대산업개발을 주셨는데 네.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HDC 현대산업개발 차 소장님이 가져오셔서 깜짝 놀랐다. 네. 1년 동안 안 보려고 했는데 설마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록 말소 지금 이제 국토부가 네, 그렇죠. 서울시에 요청을 했죠. 이제 서울시가 검토를 들어갈 겁니다. 등록 말소가 되고 영업정지 1년이 되면 등록 말소되고 5년 동안 신규 등록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1년보다는 등록이 말소가 되고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브랜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럼 5년 뒤에 현대산업개발이 일단은 등록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등록이 없으면 어디 가서 입찰을 못하는 거죠. 아파트 공사를 못합니다. 아까 각종 공사 못합니다. 등록이 5년 동안 말소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재고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저도 재무제표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의 지금 네이버 상에 나와 있는 그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은 지난 4분기까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8,000억대에서 9,000억대까지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6월달에 그 분기당 1,000억을 찍은 이후에 9월달에 600억, 그다음에 12월달에는 마이너스 162억으로 적자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최근들의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랩에 따라서 안랩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은 랩셜들이 있었죠. 결국 외국인들이 먹튀였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오지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뭐 몰빵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나 기관 같은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부동안 안다 한들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것에 혹해서 주식을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C 현대산업 산업개발 시청자분들도 예상하셨듯이 매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의도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저희 다음 주목 인바디 말씀드리도록 인바디요?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뒤에 이제 홈트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현재 거리두기라든지 뭐 제한 시간이 좀 완화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역시나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홈트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용이라든지 자기 관리에 대한 관심도 좀 역시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용 인바디가 인기 좀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이 만약에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이 실내 체육시설 이용 증가수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로 통해서 인바디에 대한 수혜도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원활하게 유통망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다수의 해외 법인까지 설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의료기기부터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까지 의료 제품까지 계속적으로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해외 매출 성장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더욱더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바디 역시도 완만하게 좀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좀 그려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정부의 우수한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디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더존비즈온인데요.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 이제 회계 프로그램의 강자죠.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들인데 제가 이제 그 보면 5월 달 되면 이게 좀 계절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그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존비즈온에 대한 어떤 뭐 단기적인 그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 더존비즈온에 대한 목표가를 좀 낮추긴 했어요. 그리고 더존비즈온이 1분기 실적까지는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네. 일정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 주가가 이미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더존비즈온이 이제 단순하게 중소기업 회계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뭐 우리가 뭐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 그게 올해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신산업에 대한 동력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따라서 더전 비중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좀 길게 가져가긴 좀 부담이 되죠. 그리고 5월 달까지에 대한 어떤 이벤트 드리븐, 그다음에 어떤 뭐 신사업에 대한 것들이 5월 이부터는 가시화가 되겠죠.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의 한번 접근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길게 갖고 가기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이기 때문에 주의를 잘 살피시면서 접근한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 이제 뭐 바닥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존 비전은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일단은 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슈가 있으니까 이 시즌에 맞춰서 한번 수익을 노려보자라는 취지에서 더존 비전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희 다음 종목 2구산업 말씀드리도록 2구산업. 하겠습니다. 네. 비철금소 제조 전문 업체인데 연간 6만 톤가량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주요 이제 생산품이라든지 주요 매출적인 부분이 바로 자동차 부품 소재로 쓰이는 동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권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제 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주요 원자재 생산국의 경우가 지금 자원 무기화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이슈의 경우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유독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부품에 쓰이는 동소재 제품이 많이 증가를 좀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뭐 전기차 배터리 버스바라든지 뭐 리드텍 등에 쓰이는 동제품군을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2020년부터 이 전기차 부품 소재를 신규 먹거리로 방향을 좀 설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친환경 정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부품에 쓰이는 동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성장 산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부품 사업 쪽에서의 추가적인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구 산업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 여파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전기차 관련 소재도 역시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시네요. 차 소장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예, 하나손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손보가 금리 인상에 수혜 줄까요? 그러게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죠. 하나손보가 일단은 주가가 지금 보험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손보 이제 실적을 보면 작년에 네. 1조 클럽을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가 회계부서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험 판매 조직이 좀 상당히 방대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용을 타이트하게 운용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GA라고 해서 보험 판매 대리점과의 어떤 관계 이쪽에 이제 많은 이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많이 조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죠.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주가 수혜를 본다. 그 논리는 뭐죠? 금리를 상승하면 보험사들이 많은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따른 수익이 날 것이다. 평가 순이익이 날 것이다.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러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평가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할까요? 평가 손이 발생할까요? 평가 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보험사들 검색해 보십시오. 대규모 차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이제 규정적으로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도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보험사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감소하기 때문에 차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과 단순하게 보험주를 연결한다는 것은 보험사 손익 구조를 공부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수혜주들을 찾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보험주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한화 손해보험까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열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저희 마지막 종목은 롯데렌탈 말씀드리도록 롯데렌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기 렌터카에 대한 수주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고차 그런 매매 가격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차 평균 매매 가격이 상승 추세도 더 이어질 것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중고차 판매 사업 부분에 대한 마진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요인이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중고차 판매업이 이제는 대기업의 중고차 B2C 시장 진출이 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기대감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네. 하반기에는 온라인 중고차 B2C 플랫폼 런칭을 롯데렌탈에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시장 점유율 10% 확보로 좀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카의 지분은 13.9% 인수했고요. 또 자회사의 그린카 이 시너지 창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또 완화가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성 개선도 역시나 기대가 된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렇게 모빌리티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이 업황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이 회사만의 계획들을 우리가 성장성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일봉사 안정적인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렌탈의 좀 바닥권 탈출 여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열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롯데렌탈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종목 전부 다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 궁금하시죠? 차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LG 넥스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네. 쪽들은 좀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네. 일단 LG 넥스원 같은 경우 탑픽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방산 살펴봐야 된다. 큰 방산주들은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 차 소장님이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픽은 뭘까요? 네, 이제는 날씨도 따뜻해지고 옷차림도 얇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많이 관심이 높아지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로 인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인바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바디 어쨌든 리오프닝의 수혜주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인바디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인바디와 LIG 넥스원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10가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